양악수술은 잘못된 위치에서 자란 상악과 하악, 그러니까 위턱과 아래턱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 놓은 후 틀어진 치아를 교정해주는 수술입니다.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닌데요. 양악수술이 필요한지는 외형적으로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턱이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주걱턱이라든지 윗니가 아랫니를 심하게 덮고 턱이 뒤로 물러나 있는 무턱의 경우, 그리고 턱이 좌우측으로 심하게 비틀어져 있는 비대칭의 경우에 양악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양악수술의 위험성은 암수술과 비견됩니다. 얼굴에 복잡한 혈관과 신경까지 감안해야 하는 고난도의 수술인데요. 자칫 합병증으로 감각이 없어지거나 안면 신경마비로 발음이 새고 침을 흘릴 수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비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는 위턱과 아래턱을 분리해내서 제위치로 옮긴 뒤에 금속판이나 나사판을 이용해서 다시 고정해주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얼굴 바깥 피부에 절개선을 두어 수술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입안 절개선을 이용해 수술함으로써 흉터 없이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서 수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시행하고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양악수술. 수술 과정이 중요한 만큼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중요한데요. 협진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턱과 아래턱은 치아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을 움직이는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 평소 가지고 있던 교합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에 치과 교정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후에 붓기, 감염, 호흡 관리를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은 양악수술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얼굴뼈는 키가 다 자라고 난 후에도 성장해서 변하기 때문인데요. 양악수술은 20세 이후 얼굴뼈가 다 자라고 난 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